자, 21쪽을 한번 보세요. 들교, 들교, 바깥 외, 비우, 비우, 남을여, 날생, 날생, 풀초, 풀초, 풀록, 풀록, 난간함, 난간함, 앞전, 앞전, 바람풍, 바람풍, 일어날 기, 떨어질 낙, 꽃화, 붉을홍, 서리상, 부딪힐 착, 그칼유, 수풀림, 붉을홍, 잎사귀 옆, 떨어질 낙, 비우, 남을여, 깊을 심, 뜰원, 푸를록, 이끼태, 날생, 한번 읽어보죠. 교외우여, 생초록하고, 함전풍기, 낙화홍이라, 아니면 낙화홍이라 이렇게 읽을 수 있겠네요. 상착유림, 홍엽낙하고, 우여심원, 녹태생이라. 네, 해석을 한번 같이 해보시죠. 거기 교외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어요? 교외. 저 들박 그런 뜻이에요? 저 들박. 우여는 뭘까요? 우여하면 비의 나머지 그렇게 되지요. 비온 나머지. 그럼 교외 우여 네 글자 해석할 수 있나요? 들밖에 비가 온 뒤에, 비가 온 나머지에 뭐해요? 생 나온다. 뭐가요? 생초. 풀이 돋아난다. 그죠? 이게 초록 하면 뭐예요? 풀이 푸르러진다. 그럼 뭐예요? 생초록. 풀이 돋아나 푸르러지고. 됩니까? 교외 우여 생초록하고. 저 들판 밖에는 비가 온 뒤에. 그죠? 우후라고도 되지요. 후에 생초록이라 풀이 돋아나 푸르르고 함전 두 글자 해석할 수 있나요? 난간 앞에 풍기 바람이 일어났다. 그럼 네 자를 합하면요 난간 앞에 바람이 일어나니 낙화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어요? 꽃이 진다. 낙화 홍, 꽃이 떨어져 붉구나. 이렇게 되지요. 그지요? 아니면, 붉은 꽃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낙홍화라. 이렇게 써야지요. 여기는 낙화, 홍 하면,
꽃이 다 떨어져서 붉게 펼쳐져 있다 그런 뜻이지요. 아니면 아까 거기 앞구절도 생녹초하고 뭐요? 푸른 풀이 도단하고 여기는 생초록하면 풀이 도단아 푸르러지고 여기 뒤에 구절도 낙홍화하면 붉은 꽃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되지만 낙화홍하면 뭐요? 꽃이 떨어져 붉구나 이렇게 되겠죠.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함자는 한문은 해석 순서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위치에 따라서 해석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를 반복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구절을 쫙 한번 묶어볼까요? 교외우여 생초록하고 함전풍기 낙화홍이라 들밖엔 비가 온 뒤라서 풀들이 도다나 푸르러지고 그죠? 봄풀이 도다나 점점점 푸르러지고 난간 앞에 바람이 일어나자 꽃이 떨어져 붉게 펼쳐지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이 상착할 때 착자를 부딪힐 착자 이래 했지만 사실은 우리 접착제 이렇게 쓰지요. 붙일 착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상착 서리가 붙었다. 어디에 붙었어요? 상착림 이게 세 글자지 원래. 서리가 숲에 붙었다. 숲에 떨어졌다. 근데 무슨 숲이에요? 유림. 극하다는 게 뭘까요? 깊은 숲.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깊은 숲. 그럼 뭐예요? 상착 유림. 서리가 깊은 숲에 떨어지니 홍엽낙.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지요? 홍엽. 붉은 잎. 아니면 엽홍하면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나뭇잎이 붉어진다 이렇게 되지요. 여기는 홍엽은 잎은 잎인데 무슨 잎? 붉은 잎이에요. 붉은 잎이 낙 떨어지고 이걸 바꿀 수 있지. 아까 구절처럼 똑같이. 그럼 어떻게 돼요? 상착 유림 낙 홍엽 이렇게 할 수 있지요. 바꿀 수 있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리가 깊은 숲에 떨어지니 네, 똑같네 해석은요. 붉은 잎이 떨어지네. 그죠? 바꿔도 똑같네요. 거기는요. 그 다음 구절은 우여심원. 우여라고 할 때 아까 이 여자는 한문에서 무슨 뜻이라고요? 비가 온 후, 비가 온 뒤, 비가 온 짜투리. 그죠? 비가 온 뒤 심원. 어디에 그쳤어요? 깊은 정원에 비가 온 뒤에. 그죠? 녹태생. 녹태. 태자는 이끼 태자니까 무슨 이끼요? 푸른 이끼가 생. 도단하고. 바꿔서 해도 돼요? 생녹태 해도 돼요. 그죠? 아니면 생태록 이렇게 바꾸면 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끼가 도다나 푸르러지고. 아까 그렇게 됐죠? 해석에. 되겠습니까? 바꿔도 되고,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이제 한문 해석을 자꾸 이렇게 터득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제, 상착, 유림, 홍염낙하고, 서리가 깊은 숲에 떨어지니. 그죠? 붉은 잎들이 떨어져 버리고, 우여 심원 녹태생이라 깊은 깊고 깊은 그죠? 뜰에 비가 오고 난 뒤엔 푸른 이끼가 돋아 나는구나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은 굉장히 뭘 나타내지요? 아주 적막하고 고요하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런 경지인가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앞에는 뭐예요? 교외에 우여 생초록하고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나요? 함전 풍기
낙화홍이라. 이거는 봄이 가고 있네요. 그죠? 그래요? 예? 네? 일단은 겨울에, 이게 봄, 여름, 가을은 그래도 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겨울에 꽃을 못 보잖아요, 거의. 이게. 아하. 아하.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우리 동네는 동백꽃이 안 보여서.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관례를 보시면 교회에 우여 생초록하고 이거는 봄이 봄비가 내려서 점점 푸르러짐을 나타내는 구절로 보시고 함전 풍기 낙화홍이라 난간 앞에 바라힘으로 뭐예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예쁘게 보던 그 꽃잎들이 다 방수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 그죠? 여기에 낙화홍 하지 말고 낙화 백 하면 뭐가 무슨 꽃일까요? 백꽃. 봄에 백꽃이거나 아니면 무슨 꽃인가요? 한 번에 다 져버리는 꽃이 있지요. 목련꽃. 예. 그런 꽃들이 한 번에 싹 떠, 비만 맞았다면 다 져버리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보지요. 교회우여 생초록하고 교회우여 생초록하고 거기를 읽는데 제가 어색한 것은 생자가 동사기 때문에 거기를 띄어서 주거든요. 생초하면 뭐예요? 살아있는 풀 이렇게 될 때는 생초를 붙이지만 생초록 그죠? 초가 돋아나서 푸르러지고 읽다 보니까 생띠고 초록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생초록 하면 산풀이 짙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함전풍기 낙화홍이라 함전풍기 낙화홍이라 좀 어색하긴 하네요. 그죠? 상차규림 홍염 낙하고 상차규림 홍염 낙하고 우여 심은 녹태생을 우여 심은 녹태생을 교회 우여 생초록하고 풍기 낙화홍이라 함전풍기 낙화홍이라 상차유림 홍염 낙하고 심은 녹태생을 우여 심은 녹태생을 아주 뒤에 구절이 참 좋네요.